파일 업로드 시작. 나는 이제 파일을 저장할 폴더로 여기를 만들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알려준 건 뭐냐면, 알려준다? 좀 그런데 팁이야 약간.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초보자들이 하기에. 왜 어렵냐면은 방법만 알면 쉬운데 어떻게 끊어서 작업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 끊어서 작업하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 이런 걸 했잖아. 뭐 했지? 일단 우리가 파일 업로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 이제 알잖아 이게 여보. 커스텀 IIR 패스한 다음에 private string 근데 요 이름은 파일 DIR 패스는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 너무 범용적인 이름이잖아. 이거는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치? 뭐라고 하지? 관리되는? 업로드된? 젠 파일을 할게. 제너레이티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일반 파일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젠은 뭐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거에 관련된. 혹은 뭐 업로드 파일 DIR 해야 되겠지. 다음에 요걸 했으면 요걸 해. 이거는 뭐 당연히 뭔지 알 테고. 자, 가볍게 테스트부터 해보자. public string test. 3분을 넘으면 안 돼. 3분이나 5분 안 돼. 뭐냐면 내가 지금 아까 작업 시작한 지 코딩을 한 지 3분이 아직 안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무조건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돼. 이건 해줘야지. 여기까지 1단계 성공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없을 거 아니야, 이런 홀더가. 네. 그러면 거기 가도 이게 인트인데. 그 인트가 또 꼬리도 보면 뭐지? 여기서의 파일은 내가 파일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붙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파일 클래스가 두 개야. 내가 만든 파일이랑 자바에서도 원래 자바.io 파일이 있어. 겹치잖아. 그래서 이건 붙여줄 수밖에 없지. 여기서 DIRS 보이니? 이건 죄다 만드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폴더가 없으면 만들고, 없으면 만들고, 없으면 만들고. 그래서 S야.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돌림. 트루네? 트루라는 건? 만져졌지.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없었어요? 응? 그 안에서 지금 만들어서 트루가 된 거지. false는 뭐다?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 만들 필요가 없어. 일단 요건 됐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리눅스든 윈도우든 폴더 하나에 담을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아, 네. 이게 뭐냐면은 리눅스 폴더 파일 개수 한 개. 이게 옛날 거라서. 아무튼 폴더 하나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만기가 넘어가면 느려져. 이게 리눅스 100번마다 다를 텐데, 아무튼 이래서 우리가 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길에서 now 이어 몬스. 이건 뭐냐면 별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내 거예요. 아니야, 내 거 아니었어. 아, 내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기 중요해. 이게 파일이 여기 되게 많이 적어놓는단 말이야. 아티클 관련된 파일, 뭐 댓글에 관련된 파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죄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아마 어려울 거야. 이런 감이 맨 처음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봐봐. 이 안에 아티클. 이건 뭐겠어? 아, 파일 중에서 아티클에 관련된 건 원하구나.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발생한 파일들. 여기 안에 파일명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 뭐 1.jpg 약간 2.jpg 이런 식으로. 이 번호는 그 주키. 그럼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야, 파일이. 난 뭐 해야 될까 이제? 이건 완료했잖아. 이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테스트 업로드를 한번 해보자. 여기 따로 들어갔고 여기 따로 들어갔고. 이게 두 개는 없었고 얘는 이걸 안 해. 팀 100일 때 뭐 할까? 이거 대전기로 있거든요. 대전기로서 팀 100일 때 팀 100, 폭탄 킬 폭탄 킬을 지금 못 가져온 거 아닌가 지금? 잠깐만 어딨어? 폭탄 킬이 뭐하는 건지 이거거든요. 유저의 밖에서 이거를 밖에서 뭐지? 파일에 테스트 왜냐면 여기 파티스폿 다른 거 대기인의 똑같이 해볼게. 전문을 빌려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이것도 해야 돼. 아까 대기인의 그럼 두 테스트로 시작한다. 하면 당연히 이런 파일이 없겠지. 네. 그러면 만들어볼게. 폼에 폼 전송하려면,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를 폼으로 하려면 무조건 여기다가 이거 써야 돼. 알지? 본 적 있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액션 어디로 보내야 되나? 테스트.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계정 기록에 올라갈까? 파일이 상가가 개인이잖아요. 계정 기록. 뭐라고 하지? 컨트롤 쉬프트 F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네. 여기 싫단 말이야. 네. 나는 윈도우에 프리퍼런스에 HTML 쳐. 그 다음에 HTML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A remove. BR remove. I? 왜 하네? 제스트가 왜 더블이야? 이미지 리무브 I, M, input 리무브 라벨 리무브 li 리무브 select span ddth 리무브 title도 리무브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800으로 해. 이거는 깔끔하게 컨트롤 쉬프트 F.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포맨터 여기에 이제 new my 라고 해. 그다음에 여기 탭 사이즈는 무조건 두 칸. 네. 나온 달러가 아니야? 가보면 이런 게 있어. 라인 랩핑 이거 800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 걸 알려줄게. 디테일 보면은 JSP가 되게 살벌하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게 진짜 깔끔하게 바뀌어. 딱 변수하고 전부 다 이거 작업하고 항상 써놔야 되지. 되게 깔끔하네. 아무튼 두 개는 꼭 하고. 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예쁜 건가?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해보자. 당연히 받아야겠지. 두. 테스트 업로드. 내가 보통 이럴 때 뭐라고 쓰지? 두라고 쓰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아 그러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멀티파트를 어떻게 얻지? 그럼 파일 컨트롤러에 더 들어가서 봐야겠다. 뭐야? 아 여기가 파일 컨트롤러네? 멀티파트. 아 이렇게 얻는다? 우리도 이렇게 얻어야겠네? 여기서 get 파일 map 뭐야? 멀티 파일 맵이 있고 그냥 파일스 맵이 있어? 뭔 차이지? 이거 어떻게 됐나? 아 뭐 의미 없어. 이걸 통해서 파일 맵을 얻고 파일 맵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다. 이게 이번에 잘 나온다.
가지고 여기 인차다. 왜냐면 요거를 잘 얻으려면은 저는 스트링이니까 일단 아니면 성공 이렇게 해볼게. 인프 파일 네임이 중요하지. 맞아. 네임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지? 여기다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네. 이것만 바꿔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는 그 1번에 관련된 이거다. 근데 그게 있나? 지금 이거가 이렇게 느린가 봐. 없네. 서버에 있겠지. 와 이거 느린가 봐 지금 이거. 안돼 안돼.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해서 올려볼게. 됐어. 이거 뭐 이거 원래 스팸이야. 뭐야? 됐어. 그 다음에 정상인 줄 알았어. 요걸 통해서 스플릿을 하고 서드박스 봐봐. 저기 뭐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볼게. 75. 일단 우리가 이제 파일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없어. 사실 파일 바이트로 바꾸는 거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파일을 이게 뭐냐면은 파일 통해서 바이트를 뽑아오는 거야. 바이트 그거를 DB 저장하려고. 근데 DB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우리는 요건 안 해도 돼. 그리고 요거 말고 요렇게는 가능하겠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파일 사이즈가 0보다 작아 그러면 패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save 파일 on disk 이런 걸 만들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 걸 바꾸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기존 걸 바꾸면 왜 안 되냐. 기존 걸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은 이걸 바꿔버리면 기존 걸 싹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이걸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save file on disk. 이 녀석은 save file이랑 거의 비슷해. 하지만 뭐가 넘어가냐면 멀티파트 파일 여기 넘어가. 그러면은 체인지 메소드 이걸 해서 여기다 멀티파일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막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실행만 해보는 거 이렇게. 모르겠네. 마지막 파일을
이거 안 했어.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멀티파트가 일단 저장이나 해보는 거야. DB에 저장할 생각 하지 말고. 네. 어, 그런 거지. 저장하는 방법. 설명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냥 한 거 없어. 생각해 보니까. 아 있다. 타겟 패스. 이게 저장될 장소거든.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이거 어디야? 서비스네? 네. 컨트롤러요. 이거를 가져올 때가 됐어. 이거를 여기서도 가져오고 일단 얘를 얻어 와야겠지. 여기다가 뭘 얻는다? 아까 말했듯이 레타입 코드. 그 다음에 현재 나도 그냥 클래스만 붙였지 앞에다가 유틸? 뭐였지? 아 저게 기억이야. 맞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어 원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나 파일 아이디 나가 점 하고 파일 ext 이렇게. 근데 파일 아이디가 아직 없잖아. 생기기 전에 일단은 뭐 int id 1로 해보자. 파일 아이디를 뭐야 이거. 파일 그대로 감싸야 돼. 아무튼 이 경, 그러니까 여기 안에 파일이 들어있잖아. 업무된 파일이. 네. 그게 뭐야? 요 경로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서라운드 하라고 나오겠지 뭐. 됐어. 좀 해볼게. 아, 그거 해야지. 스트링 타겟 dir 패스를 한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끊어야 돼. 디렉토리까지 한 다음에 아까 했잖아 mk java.io.file에서 애매하네. 뭐라고 하지 이거를?
만들고 저번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건 임시라고 적고 만약에 이게 exist 하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될까? 이걸 해야겠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에 파일명까지 더하면 이렇게 하자. 타겟 파일 네임 여기도 바꿀게. 타겟 이것도 타겟 파일 패스 됐어. 간다. 어딨지? 생겼다. 생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 지우고 생겼어.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생겨? 아 존재해서 안 생기나?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보자. 1.jpg 원래 이런 파일이잖아? 그럼 과연 덮어쓰기가 되는지. 덮어쓰기 잘 되네. 그러면 일단 뭐 한 거야? 파일 저장? 성공. 그럼 뭐 해야 될까? 이거를 아, 번호. 네. 번호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내부적으로 이거 호출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난 근데 바이오시 웨이트 만든다 도저히 못해. 네 이거 돼 있어요. 그 내용 뭔데 그런 거? 이거 플렉스. 이게 얘가 플렉스? 아 얘가 솔로야. 아니 똑같아도 못하잖아 지금. 근데 저 질문 하나 할게. 지금 여기서 웨이크 다이얼 해줬잖아요. 서비스에서 없으면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아까 파일 컨트롤러에서도 먼저 뭐 만들어준 거 아니었어요? 파일 컨트롤러에서 이거 말하는 거야? 네. 이거는 그냥 테스트지. 테스트. 아, 테스트. 아, 테스트하고. 항상 파일 업로드 하기 전에 개번 매번 테스트해야 돼. 디스크리가 있는지. 왜냐하면 연, 월이 바뀔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거니까. 아 이건 그냥 테스트. 네. 이제 요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DB에도 저장이 돼야 돼. 그러면 파일 아이디를 얻을 수가 있어. 해볼게. DB에 들어가야 돼. 아 망했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요거 있지 요거. 네. 요걸 제발 눌러. 네. 그럼 꺼져.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 네. 요거 혹은 뭐 여기도 있어. 여기서 X로도 돼. 나중에 DB 네. 서버 멈추면 그러니까 엄청 느려졌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 돼. 블록이랑 보스랑 컨텐츠 하는 거 아니야? 도구에 보기에 프로세스 목록 보면은 여기에 막 떠 있어. 엄청 오래 걸리는 펄 있잖아. 그거 여기서 한 다음에 종료할 수 있어. 킬 이렇게. 아니 뭐 없네. 만들어. 이게 뭐냐 이거. 얘는 애프터가 없는데. 없어. 아 진짜 처음. 자, 아무튼 여기서 해볼게. F11. 네.
파일이 생성이 됐어. 이제 대신에 여기 바디에는 이제 널이 들어갔지. 네. 됐고. 그다음 뭐 해야 될까? 한 번 더 저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생겼지. 네. 그럼 안 돼. 왠지 알겠니? 그러게요. 번호가 1로 지정해진 거 아니었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파일 업로드 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업로드는 돼. 더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애초에 두 업로드 테스트 업로드가 아니라 어딨어? 두 업로드? 두 업로드 아작스 보면 이게 있어. 맞아요. 이런 게 있어. 올드 파일 아이언이라고 이게 있단 말이야. 네. 요거를 해야 돼. 10개는 내가 정확하게 했을 때 1분 30초 걸렸어. 이게 맞냐고. 해볼게. 지금 30초 지났어. 우리도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 업로드에서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거기 한 3, 4분. 이게 맞냐고 이렇게 맞아. 이걸 통해서 뭐한다? 올드 아이디가 있어. 올드 아이디가 있으면 요걸 해야지. 업데이트 파일 온 디스크. 이거는 뭘로 해야 되지? 2000년대 초반도 이렇게 안 내렸어. 필요 없어. 컴퓨터 켜고 잠깐 오픈하고 보면 화장실에서 어제 내가 실제로 그랬어. 화장실에서 그런 거 아니다. 2시대 디지털인데 지금. 아, 요건 넘겨야지. 넘기고. 요거 1분 30초 지났어. 파일 캐시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제 이거는 파일 캐시가 필요 없거든. 뭐야 이거. 얘는 왜 필요한 거지? 파일 업데이트. 올드 파일 아이디 만들어야지. 크리에이트 만들고 데이트 파일이 있을 거야. 근데 하기 전에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건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업로드할 때 주의할 게 있어. 맨 처음엔 JPG였는데 그 다음엔 PNG야. 그럼 뭐야? 두 개가 생겨. 덮어쓰기 안 되고. 네, 파일명이 달라지잖아. 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은 파일에 올드 파일을 먼저 구해야 돼. 파일 서비스로부터 get. 저 파일 서비스에요 이거? 그러네? 그러면 get 파일 by id를 해서 올드 파일 id를 통해서 파일을 얻고서 여기다가 뭐 한다? get file asset. 이렇게 이 녀석은 뭐 하냐면은 이렇게 return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현재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가져오는 거야. 여기서 이거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뭘 얻어야 되냐면은 파일 dir.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연월이야. 이거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이렇게
파일 네임을 하나 하고 get 파일 네임은 점막 오리진 파일 네임이 없네. 원래 없었나? 네, 없었네. 넌 또 추가했어? 네. 잘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리턴 한 다음에 아이디 점 뭐겠어? 맞아. 다음에 야 근데 이건 내가 저장 안 했나? 이건 파일 DAO 보면 되겠지. 아, 저장은 해내. 됐어? 뭐 의미 없어. 요거 요게 중요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했고 추가를 해야겠지. 파일 이렇게 추가해도 돼. 어떻게 하면 다시 여기 F6 들어가서 네, 너도 이걸로 추가하지. 스페이스 한 다음에 그냥 저장 이렇게 해도 로그에 어디서 히스토리에 이거 내려오면은 이렇게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해야겠지. 어디 가냐? 빨리 반대로 바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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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디도 추가한다? 여기도 추가해야겠지. 근데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왜냐면 파일이 막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네. 구조나 수정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아니 문제야. 떡먹이 계획은 이거 바꾸는 거 먼저 가져오는 거 먼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쪼르르 이렇게 바꾸고 그럼 안 돼. 얘도 반대로 바꾸고 됐어. 얘도 반대로 바꾸고 힘들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문제가 되지? 아, 아니 이게 아니라. 됐어. 그다음에 여기 이퀄을 반대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얘가 파일 DAO에다가 추가를 할 때. 이걸 넣어야겠지? 얘가 넣어야 되고 얘가 처음 그 파일 서비스에서 세이브 할 때 뭐하지? 파일 DI를 넣어야겠지? 하고 이게 없잖아. 네. 없으니까 파일 DIR은 근데 어디 있어야 될까? 파일 DIR은 파일 넘버? 파일 넘버? 파일 DIR? 파일 넘버? 어디에 넣어야 딱 알맞을까? 파일 넘버 다음으로 가자. 스트링 파일 dir 이렇게 넣고 그러면 당장 여기서 뭐라 하겠지. 여기서 이제 파일 dir 달라고 막
할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 전에 스트링에서 이건 뭔지 알지? 이거 파일 DI를 여기서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면은 끝. 다음에 솔로가 처음 들어왔어. 솔로가 첫 번째야. 파일 업데이트를 할 때는 어디 만들어야 될까? 파일 업데이트. 파일 업데이트. 타입으로 같은 그런 이럴 수 없는데. 아 그래. 좋아. 내가 하는 건 패시. 스트링 파일 dir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들어오는 파일 리퀘스트 랭크를 CSV 이런 것 때문에 저기 값을 넣어주고 여기 쪼면에서 넣었더니 30%가 이해가 안 돼. 됐어. 이제 다시 아까로 흘러 돌아와서 이제 파일을 얻었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이걸 할 거야. 이제 여기서 내가 처음에 이걸 파일 패스를 얻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그거 하는 거야. 뭐 하냐면은 잘 나오지. 뭐 하지? 다시 또 다른 거 새로운 파일? 이제 또 다른 위치 이렇게 얻어. 얻고서 이렇게 얻었고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존재해. 그러면 딜리트 이렇게 이게 되지? 파일을 지워주는 거야. 사이즈가 2일 경우에는 이걸 반대로 아니지 지워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에이드로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밖에 안 나. 맞잖아. 여기에는 그 확장자가 안 들어갔던 거죠? 여기? 제가 지금 정리가 좀 네. 여기는 그거야. 그거. 날짜까지만 나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요거는 딱 여기까지. 아, 네, 타입. 어디죠? 아, 요거까지.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얘한테 요걸 주면 얘는 거기다가 이걸 타입 코드랑 그 다음에 기존 그거랑 네. 해서 주는 거야 얘는 우리한테. 아, 그 확장자 들어갔는데 확장자가 그 JPG 확장자가 뭐든 간에 그게 네.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현재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그쵸.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짓을 또 하는 거지. 이거를 이게 얻고 그럼 또 뭐해? 약관을 했어. 약관을 했어. 애매하네. 아 진짜. 잠깐만. 이걸 해야 되나? 해야지. 렐타입 코드 이걸 어떻게 얻지? 렐타입 코드는 여기서 못 얻을 거야. 얘한테 얻을 수 있겠어. 뭐야? 얻을 수 있고 파일 DR 이제 새 디렉토리
얻었고, 나는 또 뭐하지? 이거를 해서 없으면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 아이디는? 이거는 뭐, 이거 아니야? 하고, ext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는 거지.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파일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저장은 해줘야 되니까.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디 있어? 제를 했고 이거 했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월드 파일 아이디. 이게 바뀌었잖아, 그치? 오리진 파일 네임도 당연히 바뀌었을 테고, 새 파일이니까. 네. 확장자도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의미 없지 이제는. 이거 파일 사이즈가 바뀌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존 파일 정보 불러오기, 그 다음에 기존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면 삭제. 새 파일이 저장될 폴더명 행성. 이건 연월로 이렇게 될 거야. 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폴더. 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성.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 파일 행성이겠지. 즉 업로드된 옮기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바뀐 파일의 정보를 주기에 업데이트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까? 이거는 뭐야? 행성이지. 그 다음에 얘는 뭐지? db db의 파일 정보 하는 이유는 파일을 할때 0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요거 먼저 저장해야 얘가 1번, 2번 나오잖아. 네. 그래야 파일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DB에 파일 저장이 되고 PC에 또 되고.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되고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치. DB에서 이제 뭐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대신에 요건 안 들어가겠지, 요건. 필요 없을 테니까. 요거. 그러면은 여기는 정말 깔끔한 간단한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고, 실제 파일은 거기에 되는 거고. 요거 적어주자. 얘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바뀌는 게 있겠지. 세이브 파일에서 기존에 얘는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거든.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걸 해줘야 돼. 파일 넘버 다음에 이거 넘겨줘야 돼. 얘네들은 따로 디렉토리 이름이 없잖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인해서도 이렇게 넘겨줘야지. 이거는 뭐야? 여기 의미가 없는데. 얘도 해줘야지. 이렇게 넘어 그냥 말. 파일 넘버 다음에 그냥 키리 좀 지냐? 그냥 키리. 자, 됐어.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 이거 프로젝트 명은 이거 어떤 뭐라 하고 있어? 일단 지워 이거. 이제 하고 이것도 지우고 해볼게. 잘 상승됐나 보자. 생각났지. 네. 자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게 JPG라. 네. 뒤로 가서 내가 만약에 PNG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3.png가 생겨야 돼. 기존 게 지워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를 위해서 아니다 해보자. 전송 3.jpg가 안 지워졌어. 일단 안 지워졌어. 새로 생기진 않았어. PNG로 바뀌긴 했고 파일 사이즈가 46590 맞아. 속성 들어가 보면 나와. 바뀌긴 바뀌었는데 삭제가 안 됐네. 근데 삭제가 안 될까? 삭제 경로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삭제하는 로직이 어디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파일 서비스에서 디렉트 업데이트잖아. 파일이 있으니까 업데이트 파일 아이디를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오고 파일 패스 요거 다음에 이거 맞잖아. 파일 dir 맞잖아. 그다음 파일 네임까지 해서 맞지.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면 딜리트. 딜리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나 뺄게. 그럴 때는 뭐지 아까 원래 이게 파일 관련돼서 권한 문제 때문에 이럴 수 있어. 원래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대련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지? 이렇게 하고 됐어 이거. 여긴가? 로그레벨? 이거는 헷갈린단 말이야?
원래 디버그 하셨었는데 그 업로드 할 때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인포로 바꾸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전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나올 거야 지금 이렇게. 내 디버그로 했잖아. 디버그로 했잖아. 안 나올 거야. 왜냐? 아, 인포로 돼 있어. 그래서 인포로 바꾸자. 그러면 어디 있어? 기존에 JPG로 해야지. 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는 건 진지하다고 해. 좋은 답을 파일 패스. 해보자 그냥. 컨트롤 F는 파일 됐다. 어? 널? 널 찾아냈어. 널이었어. 아! 업데이트 할 때 안 했어. 업데이트 할 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네. 이거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요거는 날리고 해볼게. 역시 디버깅 해보는 게 최고야. 디버깅 했으니까 사실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와? 나은 거야.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지우고 4번이 올라갔지. 이제 PNG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보자. 이번에도 널이 나오네? 응, 여기 들어가 보자. 파일 DIR은 제대로 꽂혀. 그렇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걸 의미하는 거겠지. 셀렉트를 할 때 잘못 가져오는 거겠지. 그러네. 빼고 가져오네. 파일 DIR. 여기서 사실 그냥 얘 쓰면 되는데 얘를 못 쓰는 이유는 그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내용도 가져와지니까. 아, 아디 얘도는. 야, 씨, 그럼 이걸 다 바꿔야 되네. 뭐야. 근데 괜찮아, 걱정 마. 나중에 어차피 이거 파일 바디 이걸 없을 거거든. 네. 없으면 그때는 이제. 한 번에 없어. 언제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없애지 뭐. 그냥 언제 드실 거 있으시면 내일까지 다 해요. 시간 되시면 따로 저희 불러드릴게요. 영상 올려놓을게. 자, 해보자. 다 없애. 없애. 요거를 JPG로 업로드를 하고 그럼 당연히 JPG가 생기겠지? 네. 이 상태에서 PNG로 이동가? 아니구나. 이제
JPG로 업로드 하면은 바뀌었다. 잘 되네. 그것까지 봐야 돼. 그것까지 뭐 봐야 되냐면은 네. 얘를 공구로 바꿔. 공구로 바꾸고 기존 폴더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여기를 거기가 바뀌었으면 여기를 맞춰줘야 돼. 네. 공구로. 그럼 이제 10월이잖아. 네. 그럼 파일 올렸을 때 네. 10월이 생기고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삭제가 돼야 돼. 이게 내가 왜냐면 봐봐. 내가 지금 1번 파일에 대한 업로드잖아. 네. 1번 파일에 대한 업로드이기 때문에 게시물 1번에 파일 넘버 1번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요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U를 봐봐. 네. 요거잖아. 네. 이미 있지. 네. 그럼 걔는 그거를 언제 있건 그 DB에 공구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얘를 지울 거야. 네. 네. 지우고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새 파일을 넣겠지.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 새로 만든 파일은 새 폴더에 생성이 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일이 폴더가 엄청 많이 낮아져서 그러면은 이걸 연도별로 끊어서 지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건 나중에 해볼게. 네. PNG를 올린다. 아, 찾아졌지. 여기 새로 생겼어. 네. 자, 이게 되잖아. 됐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 끝난 거야. 그럼 뭐 할까? 이제. 이제 두 테스트 업로드잖아. 이게 사실 뭘 닮은 거냐면은 두 업로드 아작스인가? 네. 그거를 닮았단 말이야. 네. 여기를 이제 바꿔야겠지. 아,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바꿔볼게. 이거를 다 복사를 해. 다 복사를 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여기다가 두 테스트 업로드.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기다가는 두라는 걸 안 썼네. 그치. 전부터 있었나요? 두 업로드 아직 써놨어. 이를 여기다 안 붙였네. 뭐 상관없어. 이거 붙일까? 붙이지 뭐. 원래 다 붙이는 게 관례잖아 우리. 아, 그렇죠. 그렇지. 됐어. 네. 자, 다시. 이제.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왜 연계라고 나오냐면은 그거지. 기존에 있으니까. 기존에 업데이트만 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2번이라 해볼게. 그러면은 한 개의 파일 저장됐습니다. 생기겠지 이렇게? 어? 안 생겼어. 그치, 안 생길 수밖에 없지. 왜 안 생겼겠어? 아, 기존 거를 내가 그대로 사용했단 말이야. 복사를 했잖아. 네. 아. 파일. 그치. 이거를 요렇게만 고치면 되지. 이제부터 요거는 필요 없어. 네.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빼. 그치? 네. 이렇게. 네,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아. 아까 뭐였지? 컨티뉴였나? 네, 컨티뉴. 어, 컨티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당장 여기 파일 바이트가 문제가 되겠지. 이건 너도 치환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CSS지 안 넣어서 이게 뭐였지? 온 디스크였나? 맞아. 온 디스크였어. 이거 추가하고. 아닌데? 맞아. 맞고, 이 널 필요 없고. 밀렸네. 이게 할 필요도 있네. 잠깐 쉬었다 할까? 삭제할 때도 이해할게. 네. 이제 완벽히 됐어. 요거 잘 돼. 네. 내가 바꿔놨어. 그 다음에 그것도 해야 돼. 딜리트 하는 거 있잖아. 딜리트도 그냥 이렇게 했잖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충 뭔지 알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우기 전에 요걸로 이제 불러다가 기존 파일 정보 위에 패스가 있으면 없애야지. 그다음에 난 뭐하지? 파일 삭제도 다 했고. 그래서 내 고립을 시킬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업데이트 파일 안에서 내가 이런 걸 쓰잖아. 네. 업데이트 파일. 네. 요거를 프라이베이트로 바꿀 거야. 어차피 이제 이거는 외부에서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이제 호출되거든. 네. 그리고 요 세이브 요것도 프라이베이트로 바꿀 거야. 그러면 당장 여기서 뭐라고 하겠지? 네. 아, 뭐라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전부 다 세이브 파일 이렇게. 그럼 요걸로 다 교체가 되고 없애.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렇게. 그다음 요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요런 것들, 요런 거 쓸데없는 것들 바꾸는 거 필요가 없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우고 대신에 이걸 앞으로 빼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continue. 여기도 있네? 이거는 뭐야? 여기가 있다고? 됐어. 자, 이제 테스트. 네. 아. 자유 게시판에서 글 써보자. 이미지 한번 올려보자. 전부 비디오 한번 해볼까? 될라나 모르겠네. 작성 하면은 안 나오지. 일단 한번 보자. 아티클 4번에 관련된 건데 일단 다 지워볼게. 요거 충격적으로 안되네. 될 줄 알았는데. 어디야. 저장은 잘 됐고. 바디달. 아, 그리고 그것도 해야겠다. 아니다 일단 아니야. 작성이잖아. 작성. 일단 해볼게. 올라는 가네.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해서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갈 수 있지. 안 올라갈 수 있어. 12 누르고 자 보자. 네트워크에서
컨트롤 R 한번 써. 요게 안 되네. 파일 DIR unknown. 잠깐만, 내가 올린 게 나 지금 어디서 테스트하고 있지? 아닌데? 로컬이잖아. 그럼 파일 DIR이 없을. 아, 추가 안 돼 이거. 이걸 안 했네. 저장했고. 오, 맞아. 아까 됐었는지 안 될 리가 없지. 는 갔어. 이제 이게 스트리밍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네트워크에서 요 내용에서 어? 근데 아니다. 지금 저장만 했는데 불러올 때도 그 경로에서 불러와야 되는 거야. 불러오는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텐데 그냥 보자. 디테일이잖아. 디테일에서 첨부 파일 불러올 때 여기 지금 비디오가 있을 텐데 있죠. 전혀 안 가져오네. 실례요. 그 이름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변수명 어쨌지만 그.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라고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잘 들어 있어. 아티클 1번에 들어 있단 말이야. 파일 넘버 1번 잘 들어 있어. 그리고 요거 지금 아작스 때문에 계속 나오잖아. 네.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이거야. 로그 들어가서 투데이 로그 보면 돼.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이거 알지? 어, 네. 요거 풀어버리면 돼. 그러면은 from file. 야,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 렐 아이디 1번 맞잖아.
아이디어 연구원이야.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동을 해버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잠깐 이동을 멈출게. 이것만 임시 주석을 걸자. 네. 도끼 두르고 다시 업로드 작성해서 하나가 날라왔어. 분명히 어? 파일 IDS 여기 봐봐. 한 개의 파일을 저장했다고 했는데 파일 IDS 스트링이 0이야. 네. 0일 리가 없잖아. 그치? 하나 생성됐으면 여기 나와야 되잖아. 여기 안 나왔네. 파일 컨트롤 여기서 저장하면서 그 젠 파일 요거 하면서 원래 있던 세이브 안에서 아, 번호 바꿔주던 이거 그게 봐. 아니야 요거 내 영 리턴 안 했어. 요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것 뿐이었어. 그러면 다시 되겠지. 설마 안 될 리가 없어. 그러면 자, 보자.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비디오에서 스트림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것만 잘 나오게 하면 되잖아. 요게 문제네. 요게 바디가 좋아서 보여줘. 바디에서 하는데 이제 없잖아.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패스. 게다가 어, 넘겨야지. 젠 어쩌고. 그러면 인풋 스트링. 인풋 그림으로 바꿔야겠지. 아이티 인풋 스트림이 아니라 이건 인풋 스트림으로 하면은 인풋 스트림 종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잘라 모르겠다. 해봐야지. 이렇게. 어? 됐어. 된 건가 진짜? 네.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 아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상한데? 이게 될, 아, 이거 오디션 드릴 거기잖아. 아! 여기서 돼야지, 여기서. 근데 내가 이걸 왜 했냐면은 근데 이거는 자바가 직접 스트리밍을 한단 말이야. 얘를 딱 파일을 끊어서 주고 파일을 끊어서 주고. 근데 봐봐 이런 게 있어. 지금 여기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 안에 파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엔진엑스가 있고 톰캣이 있단 말이야. 엔진엑스가 톰캣한 요청하고 톰캣이 특정 서블릿한 요청해서 이 파일을 바이트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톰캣이 그냥 바로 외를 그냥 집어다가 줄 수가 있어. 그게 왜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AVI 파일을 한번 해볼게. 이건 스트리밍이 잘 안 돼. 어려워. 이거를 받아다가 한번 올려보자. 어딨어?
해야 AVR까지. 이렇게 하라네.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작성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걸 다 해줘야 돼.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은 비퍼일 때는 이렇게 하고 어디였어? 제발 되라. 스트리밍 안 돼. 안 되는 건 괜찮아. 바꿀 거니까. 일단 이미지 테스트 해볼게. 이미지 어디 있어? 아, 이걸로 하지 말자. 여기 안 나오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필요 없어. 지워. 또 어디 갔어? 쇼. 쇼 이미지겠지. 스트림. 요거겠지. 이것도 이게 아니라 이제 파일 인포 스트림. 그렇지. 다음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요거 어라운드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이거를 서라운드 해야 되는 거. 서라운드를 해야 되는, 안 해도 되는 그 기준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일반 막 클래스나 그런 거 하는 거. 아, 이 함수가 원래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달려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단지 그것만으로 이렇게 얘는 이클립스는 알려주는 거야.
스트림 비디오도 스트림 비디오도 그냥 이렇게 할까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컨트롤 1 눌러 컨트롤 1 눌러서 요거 이렇게 하면 여기다 듣고 말아 그냥 됐어. 꺼볼까? 어딨어? 됐지. 다음에 요거는 좋았어. 방금 영어를 본 것 같아요. 잘못 봤나? 밑에 내리다 보면 아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아까 그 리턴 영이 생각나서. 이것도 이제 사실 굳이 필요 없어. 근데 남겨놓자 이건.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비디오를 이렇게 스트리밍 할 때 고객한테 다운로드 되지 말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을 통해서 하면은 이 바이트의 그 일부분만 잘라서 계속 보내주거든. 파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봐봐. 약간 그런 거야. 자유 게시판 들어가서 비디오가 있잖아. 요거, 요거를, 요거를 다운로드 하기가 좀 이런 파일이 조금 더 완전히 안 되지만 유튜브도 마음만 먹으면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나는 지금 아예 AVI가 안 되잖아. AVI가 안 되는 거는 자바가 괜히 어지럽게 스트리밍 한답시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야. 근데 톰캣은 이미 AVI 파일을 잘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뭐예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지. 아, 거기다가 이것도 해야겠다. 파일에 들어가서 바디를 날려. 그 다음에 파일 DAO 들어가서 바디 이런 거 날리고 그리고 바디 날려. 셀렉트 들어갔을 때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어. 바디가 없으니까. 상관없어. 다 녹은 게 받은 거예요. 바디 다 없앴어. 바디 다 없앴고
씨, 요거까지 넣자. 드롭까지 넣자. 칼럼 바디. 얘는 이것도 서버에서 실행해 줘야지. 됐어. 다음에 이거는 서버에다가 어디 갔어? 적용 한번 해주고. 길었다.